때 이뻐 보여야 되는데. 야, 피딱지 났어 지금 입술에. 왜 그래? 미쳐 그냥. 틴트 못 봤어요. 어, 난리 났었어. 나 강다니엘인 줄 알았어. 틴트 대참사. 걘 그래도 귀엽기라 봐야지. 걘 귀여운데 너는 좀 안 돼 보이더라. 그러니까요. 어우, 어떡해. 아니, 손편을 빗는데 또 화장을 공들여서 못 하겠고. 진짜 미치겠어요. 근데 가족들 다 모였는데 컬러링 하고 가기도 좀 그렇고. 맞아요. 추석날 할머니 집에서 낮잠 자고 부시시해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도 이뻐 보일 수 있는 에스 스타카토 공법. 에스 빠밤 빼뱀. 내가 입술을 먼저 죽여줄게. 이렇게 입술만 죽여놔도 사람이 되게 환자 같잖아. 그치? 난리 났잖아. 틴트를 안쪽에다 그냥 강다니엘처럼 틴트 대참사처럼 찍 발라주세요.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찍 그었어. 자,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엄마 찾고 아빠 찾으면은 너무 화내요. 그렇기 때문에 은기수의 예살기사를 볼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 핸드폰을 찾을 됩니다. 이렇게만 외쳐주시면 여러분들 위아래로 이렇게 묻었죠? 봐봐. 오. 요거를 자연적으로 퍼뜨리시면 되는데 촉촉하게 적신 걸로 위아래로. 됐어. 그만. 여기서 여러분들 꿀팁 하나 또 전수해드릴게요. 오빠 따라해봐. 자, 이걸 친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살살살살 스타카토 따따이 스타따따이 스타따라따따따이 스타. 진짜 립 틴트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도화살 메이크업 is 완성. 제가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가르쳐드릴게요. 우리 전부 치잖아요. 전부 치는데 얼굴에 개기름. 그러면은 막 어우 너무 지저분해지잖아. 울긋불긋 막 난리나.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as 빠밤 나의 동반자를 꺼내. 난 셀라. 컨실러를 일단 여기다 이렇게 붙여. 이렇게 콩콩콩 찍듯이 화사하게 표현해주세요. Let's go time. Ready, action. 어, 경아야, 오랜만이다. 어, 오빠. 어, 덥네. 어, 땀이 나가지고 잠시만요. 야, 근데 넌 땀이 나도 얼굴이 이렇게 뽀얘져 있어? 어? 어? 오빠, 저는 원래 전부 치면서도 좀 땀이 없어요. 요 땀 공갈 타임. 올 추석은 정말 틴트 하나하고 컨실러 하나만 있으면 요 땀 메이크업 정말 깡추깡추스 깨강추스. 황금 연애에도 예쁘고 싶은 사람 좋아요. 추석에 같이 볼 사람 개그 강다니엘 너 일로 와. 틴트 배구가 옹성우 나도 와.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아니면 전처럼 살래? 예쁘게 살래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